농장 매니저는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한다. We collect the 카피똥. 카피똥. This is the wizard pop. We fry it. 사양 고양이를 이용한 커피가 루악이라면 사양 족제비 위즐의 배설물을 이용한 것은 위즐 커피다. 이 위즐 커피는 사양 족제비 특유의 소화액과 어우러지며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녀석이 커피를 즐긴다는 사양 족제비다. 해발 고도 1100m에 자리 잡은 이 커피 농장은 베트남 커피의 진수를 맛보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커피는 프랑스의 음료 문화를 일찌감치 받아들인 베트남의 주력 수출 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비싸기로 유명한 위즐 커피도 한 잔에 3,000원이면 충분하다. 일명 휘인이라 불리는 베트남 커피 드리퍼를 이용해 3분이면 커피 한 잔을 내릴 수 있다. 종이나 다른 필터 없이 우린 커피는 다크 로스팅 특유의 중후한 맛을 자랑한다. Did you taste? Yes, here. What is this? This is mocha weasel coffee. The amount is less than in Europe, maybe, because we only drank like little coffee. In Europe, you have a whole cup of coffee. The coffee was really strong, but we liked it. We drank it cold with milk, and yeah, it was really good. 이미 100년이 넘는 커피 재배의 역사를 가진 베트남의 커피 사랑은 남다르다. 특히나 베트남 커피의 본고장 달랏 커피는 자존심 그 자체다.